헬로우 바니, 안녕하세요. 바니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음 달에 있을 할로윈 행사를 대비한 하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영어 선생님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할로윈 행사에 대해서 좀 은근히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준비는 못했고요. 그런데 일단 제 손에서는 조금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간단하게 바로 보여드릴게요. 딴따라단 딴따라 I'm a scary skeleton I live just like you 두두두두둔. 네, 바로 skeleton. 아주 멋진 해골 친구인데요. 약간 귀엽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런가요? 네, 짠! 단돈 1,000원에 이렇게 아주 예쁜 이 해골 친구를 짠! 얻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는 아무래도, 교실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할로윈 행사를 하면서 사진 찍을 때 그때 아주 유용하게 잘 쓰일 것 같아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굉장히 튼튼하고요. 약간 부직포로 만든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귀엽고, 이거는, 게임할 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걱정하시는 게,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시던데요. 저는 여기다가, 숫자 카드를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알파벳 카드 있죠? 알파벳 카드를 붙여놓고, 우리 친구들이 맞추면, 네, 제가 퀴즈를 내고, 우리 친구들 맞추면 그대로 놔두고 만약에 못 맞추면 이 숫자 카드를 하나씩 떼는 거죠. 핵미 게임처럼요. 핵미 게임 다들 아시죠? 네, 그런 것처럼 아니면 여기다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연결시켜가지고 단어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그 단어 카드를 만약에 뭐 애플이다. 애플을 붙여봐요. A, P, P, L, E. 애플. 그런데 이제 다른 문제를 내가지고 그걸 틀리면 하나씩 떼는 거죠. 그런 게임을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m a scary skeleton. 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짠. 마녀 헤드 가랫. 이게 뭐야? 뭐라고 적혀있을까요? 할로윈 관절 인형 장식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것도 1,000원이에요. 훔치고 너무 괜찮지 않나요?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뒤에도 보시면 관절 인형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요. 이것도 마녀 노래 같은 거 있으시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저는 그 마녀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뭐더라? 에이따 쿠키, 에이따 캔디, 에이따 뭐였죠? You can play all day, you can play all day. 뭐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고우를 불러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액맨 게임처럼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다음에 수업 영상을 직접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짜잔! 네,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네, 할로윈 의상 중에 하나. 빼야죠? 자, 이렇게 짠! 요거를 이렇게 딱 쓰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렇게 쓰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뭐 트레이 하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하면 좋겠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네, 호박 머리띠입니다. 괜찮나요?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나요? 이거는 근데 제가 또 왜 여러 가지의 머리 이런 장신구들을 샀냐고 하면 가끔 아주 바쁘신 어머님들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이 할로윈 의상을 같은 거를 못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전 그래서 항상 바구니도 한 두세 개 좀 더 가지고 가고 그리고 머리띠 같은 것도 두세 개 정도 더 가지고 가서 그 안 가지고 온 친구들한테 대여도 해주고 네, 그렇게 합니다. 요거는 2,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모자는, 요 마녀 모자는 3,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짠! 이건 이번에, 얘도 귀엽더라고요. 할로윈 호박 모자입니다. 할로윈 호박 모자는요, 이렇게, 어머! 웬일이야. 우와. 네, 이렇게 생겼네요. 좀, 너무 몽뚱하고. 이렇게. 요거는 친구들한테 씌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네. 요런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그냥 역시 짠 그만 토끼. 이게 토끼는 아닌가 고양이 같죠? 네, 어쨌든 요거. 그리고 이것도 사실 이것도 약간 제가 할까? 아니면 지금 친구들을 빌려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짠 망토입니다. 이거 망토가 인터넷으로 제가 인터넷 그 다이소 뭐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입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겼다고 되어 있어요. 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3,000원입니다. 우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 코브리 그림이 참 귀여운 것 같아요. 우와, 너무 귀엽네요. 저희 조카한테 줘야 되겠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뭐야, 망토예요. 한번 제가 입어보겠습니다. 이게 모델 신장이 약, 자 이렇게 보시면 모델 신장이 100cm라고 되어있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하면서 이렇게 어머 괜찮네요. 그렇죠? 짠, 다 늙어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야. 해서 제가 해도 되네요? 100cm 건데 어쨌든 우와 아주 좋네. 뒤에를 이렇게 보면 네, 뒤에는 이제 호박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와 괜찮을 것 같네요. 우후. 처음에 들어갈 때 이걸 입고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트릭 어쨌든 네, 할로윈 준비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네요. 이렇게 해서 머리가 네, 이렇게 해서 사실 또 할로윈 행사를 어떻게 하면 좋느냐, 할 게 없다. 사실 그렇게 짜다리 할 건 없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할로윈 데이에 대한 이야기도 친구들한테 들려주고요. 또 그날은 우리가 특별히 신나는 노래, 재밌는 노래를 부르면서 각각 반을 돌아다니면서 트릭 하면서 사탕을 받는 그런 문화도 한번 같이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면 만약에 원에 따라서 또 다 다르거든요. 어떤 원장님은 그냥 반에서만 너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고 애들하고 사탕 나눠주고 그냥 그렇게 해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밖에 나가서 부모님들이 앞에서 쭉 서있으면 부모님들이 사탕을 나눠주시고요. 저는 열심히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들하고 트릭컬트릿을 외치고 그거를 또 원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원장님은 그냥 우리 원 내에서 각각 반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트릭컬트릿을 하면서 그 트릿을 이제 받고 같이 나눠먹고 이렇게 진행을 해달라. 그거는 이제 일단은 한번 여쭤보는 게 좋아요. 또 어떤 분은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분도 있으시거든요. 아니요, 그럼 하지 마세요. 소란스러운 거 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 그대로 고객님의 니즈, 원장님의 니즈에 따라서 그렇게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어쨌든 근데 대부분 이게 원 내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었고, 사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저는 경우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처음에 할로윈의 데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신나는 노래 한 두 곡 정도 부르고,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트릭과 트릿을 하면서 각각 반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사탕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면은 사실 저희 영어 수업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끝나버려요. 네. 그러면 그냥 끝나요 하고 이제 그날은 우리가 진짜 사탕 바구니 하나만 들고 이렇게 장친구만 들고 들어갑니다. 어떤 분은 진짜 막 페이스 페인팅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셨고 했는데, 또 그것도 한주 하시는 원장님들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원장님하고 상의를 충분히 해보시고 뭔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의욕적으로 했는데 혹시나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해보시고 너무 좋다 하시면은 이런 것도 문장도 피 막 또 네,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풍부하게 또 아주 재미있게 신나는 영어 수업을 꾸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일단 다이소에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샀냐면, 나중에 가면 없습니다. 이 물건들이 없어요. 그나마 작년 또 재작년보다는 훨씬 할로윈 물건이 많아져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또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없을 수 있게. 맞다, 또 있어요. 이거는 저는 게임에 사용하려고요. 짠, 보세요. 엄청 실제 같은 그런
범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게임에 사용해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심지어 지금 4세 친구들의 스토리 보게 보면은 I wanna pet이라고 있는데요. I wanna pet인데 결국 나중에 선택하는 애완동물이 곰이에요. 곰이.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저희 그 회사 마지막 그런 데이가 있는데 그때 이걸로 가져가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을 할까 하는데 조금 징그럽긴 하죠.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1,000원이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두 마리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찍찍이를 붙여가지고 유판을 쫙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I wanna pet 해서 누가 더 멀리 던지나 그 게임을 진행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멀리 던지나 하고 그때 I wanna pet 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이렇게 줄을 매단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한국인 행사 때 준비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범위까지 해서 모든 제가 산 할로윈 데이 바지 기념 데뷔 네, 물건 하울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네, 어쨌든 제가 또 더 사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 트레이커 트레이!